토마토밭 입구에 지주와 묶어줄 끈을 이렇게 항상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바람 분 날, 비 온 날, 이런 날은 잘 넘어지거든요. 보이는 대로 묶어주려면 토마토밭 앞에 이렇게 항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빼서 쓰면 고추끈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세 개나 네 개쯤으로 충분히 나눠서도 괜찮거든요. 자, 밑에 난 겹까지도 뿌려줍니다. 잡초도 뽑아주고요. 자, 위에 난 겹까지도 잘라줍니다. 겹까지는 줄기와 잎 사이에 난 것이 겹까지입니다. 지주와 묶을 때는 꽉 묶지 않고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 난 것이 겹까지입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 난 것이 겹까지.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가지도 겹가지처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겹가지죠. 자, 겹가지를 처리를 해주고요. 겹가지를 처리를 해주고, 열매 끝에도 이렇게 가지가 나기도 합니다. 열매가 맺히고 있는 끝에도 나죠? 이런 것도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지.